성경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내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 사탄 일이 많이 나오죠. 예. 결코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그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지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있지 않냐. 근데 그 형제는 너하고 달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단을 한 번 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디도서에도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경계를 해줘요. 제가 이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실은 경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제가 내세울 게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니까 열심히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제 느닷없이 또 이왕이면 좀 강의안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느닷없이 그러셔서 제가 이제 나는 컴퓨터에 강의안이 전에 있으니까 있는 줄 알고 예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랬는데 제 컴퓨터가 그 이단 쪽에서 침투에 들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자료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중인데 없더라고. 호텔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약속은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딸한테 너 우리 집에 좀 가서 아빠 집에 가서 아빠 컴퓨터 열어가지고 이거 해서 보내라.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밤에 이메일로 보내. 막내딸은 이제 지 남편하고 다른 데서 하는데 이놈 이제 내가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내 거 보내서 이메일로 보내서 내가 그걸 이제 호텔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프린아웃 해가지고 일부 프린아웃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그 책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가끔 가운데 뭐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폰트가 거기는 없으니까 그 호텔 프린터 호텔 컴퓨터니까 없어서 그런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 그 2015년 말 현재 오버시스 미니스트리 스터디 센터에서 제공한 이 세계의 이 종교 분포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24억, 무슬림이 17억, 힌두교가 9억, 불교가 5억, 유교가 4억, 기타 종교 무교가 12억인데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냥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 기독교 범주 안에는 캐톨릭 기독교 그리고 기타 이 기타는 이제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13억 기독교가 7억 그리고 기타가 4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작 7억밖에 안 되고 캐톨릭이 13억이고 무슬림이 14억입니다. 아직 택도 없이 우리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17억인데 힌두교도 만만치 않게 9억이나 되고요. 불교도 5억이나 되고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전도도 사실 못한 상태에서 이단 사이비는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 믿는 사람들 중에 25%가 이단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현재 자칭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 신이 200명이 넘어요. 현재 한국에만 예. 여기 미국에도 아시겠지만 여기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미국에도 많습니다. 뭐 나체교도 있고 뭐 별별 이 여기는 별별 이 종교 자유가 있다고 이래가지고 막 별 것들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이만큼 기독교계는 이렇게 이제 많이 왜소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염려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우리가 더 각성해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뭐 이단은 뭐 여러분들이 그 그리그의 하이레시스에서 온 용어, 거기 이제 아마 그 체계가 하이레시스가 안 나왔겠죠. 그리기나 뭐 히브로는 여기 안 돼 있어. 예. 헤르시 하이레시스가 이상한 뭐 상형 문자로 됐네요, 거기. 예. 뭐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뭐 신학을 하신 분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이단 헤르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교리,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적으로 공인된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나 집단을 말하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런 이단들이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 가르침,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주를 부인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예, 그 흉악한 일이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 예, 그리고 거짓 선생 다른 교훈으로 남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지금 그 이제 그 교재 안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도들을 가르치실 때 그런 걸 참고하셔서 가르치시면 쉽겠죠. 그 한 개만 가지고도 뭐 설교하실 수도 있으실 테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 스타일은 이단 거를 할 때 이단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뭐 설교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통 성경 해석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론에서 기독론에서 교리에서 그리스도론에서 종말론에서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더 쉽고 클리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으로 분열시키는 자, 쭉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 책 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저는 이렇게 이단의 개념에 대해서 헤러시하고 컬트, 뭐 영어로는 뭐 그것도 같이 이단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이비 신앙 운동을 컬트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단으로 단정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운동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앙운동은 특별히 어떤 특별한 집회나 또는 잘못된 부흥회나 혹은 그 어떤 일부 기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광신적이고도 신비적인 신앙양태를 말합니다. 사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이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를 빙자하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닌 신앙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신천지가 뭐 이만희가 뭐 총회장이고 뭐 그건 총회인데 거기는 총회라는데 뭐 노회도 없고 뭐 집회도 그런 조직도 없는. 예. 이만희 씨 최종 학력 아시죠? 국태, 국민학교 중태. 예. 이단 교주들이 많은 분들이 학력이 제대로 안 된 분이 많아요. 목사님 뭐 이단 소리 들었다는데 목사님 학력이 짱짱하니까 이단 아니요? 우선 이단들은 그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몰래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확실하면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양육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이제 인본적인 것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성들, 여러분 그 순서지 있으니까, 교재 안에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고도 유일한 말씀인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보태거나 뺀다. 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고 교주를 절대 신격화하고 삼위일체 진리를 부정하죠. 예.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거짓 예언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분별의 기준은 그냥 그렇게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단들이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풍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우리는 프린시플 인터프리테이션, 원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의 이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단이 파생됩니다. 종종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상담해서 빼내올 때 쉬운 방법이 역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처음부터 성경 갖고 안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우는 거 있거든.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합니다. 너 이거 배우지? 배우. 그래, 그럼 여기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사에서 이거 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짝을 짝이 봐라 여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지 않냐 그러면서 신약성경에서 아무거나 자기 마음에 필요한 거 뽑아가 이것이 그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짝은 원어성경을 영어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짐승이야. 애니멀 페어예요. 그 암수 둘씩 뭐 이게 짝을 얘기했어요. 그 짝을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무슨 성경 말씀의 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큼 근데 그걸 못 보게 해요. 그 앞뒤 글을 못 보게 그것만 딱 뽑아내가지고 하니까 일반 교회 기성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안 해주니까 뭐 여기는 남다른 뭐가 있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신기하다. 뭐가 있다. 신비하다. 이래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예. 신천지 여러분 처음 가면은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보혜사라고 하는데 처음부터는 안 합니다. 이제 그 초급, 중급, 고급이 과정이 있는데 이제 보통 2개월 코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2개월 코스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유급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잘 공부해서 빨리 하면은 6개월이면 할 수 있는데 이 초급 때는 8:2로 해요. 우리 거 80%. 자기네 거 20%만 쳐. 그러니까 우리 거 쫙 나오다가 지네 거 싹 나올 때 그러는데 또 우리 거가 나오니까 우리 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이제 2개월 동안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시험 보고 합격하면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요. 중급으로 올라가면 이제 50-50 50-50 우리 거 걔네 거 막 섞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저건지 진거 이건지 막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과정을 패스하고 나면 이제 고급에 올라가면 반대로 2:8로 해. 우리 거는 20%, 전에 거는 80%. 근데 이미 50%가 먹었거든? 30% 더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 자연스럽게 습득돼. 그 마지막 그때 가서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해요. 보혜사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나머지 20%는 그건 이제 그 교회 지교회 본당에서 그 이제 그 과정을 맞춰야 이제 명찰을 줍니다. 어느 지파의 누구 명찰. 그거는 그 코스를 다 마친 사람들. 우리 교회는 둥지교회는 아무나 와도 되죠. 아무나 와도 못 들어갑니까 본당에? 그럼 조사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나 와야지.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안 되지. 차별하면 안 되죠. 거기는 그 6개월 코스를 다 마친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필증이 명찰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20%는 더 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으로 100%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단들은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할 때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브레인와시를 시켜가는 겁니다. 예. 아니, 이단을 예방하는 길이 사실은 중요한데, 근데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12시 반? 지금 11시인데? 12시 반? 그럼 1시간 반. 강사님 마음대로 하시죠.
간사님은 한 시간도 되고 세 시간도 되고 만듭니다. 듣는 사람 수준에 따라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난 이제 정하면 정한 시간을 맞춰드려야 다음에 또 부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 저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많이 좀 아팠었습니다. 이게 머리도 많이 아프고 몸살 하고 기침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참 여기 필라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 지금 내가 사실은 그 약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 약은 영양제만 지금 먹었습니다. 집에서는 오기 전까지도 기침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몸이 많이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는데, 지금 멀쩡합니다. 지금 어젯밤에도 지금 새벽 4시에 자고 지금 아까 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좀 나왔는데 아주 멀쩡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지금 저 아직 좀 잠이 덜 깼나 보다 하냐 그리 생각하세요.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 후에 처방이나 어떤 수술보다는 그 발병 전에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죠.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백신 예방 주사를, 감기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겨울에 이제 안 오거나 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가는데, 안 맞았다가 이 독감이 오면 아주 고생을 하고 아주 그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방에서는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는데, 발병 후에는 큰 노력으로 적은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2단 대처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지금 43년째 하고 있는데, 얼굴은 한 40밖에 안 돼 보이는데, 하여튼 43년 했어요. 올해가 43년째 하고 있는데, 이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고, 뭐 어제도 그 11시 예배 드린 그곳에도 마치고, 뭐 아이고 여러분이 와서 상담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미리 예방을 하라고 제가 광고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안 해요. 이제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웃집에 자녀가 탈선하면 내 아이는 아니야. 뭐 이웃집에 남편이 뭐 바람을 피면은 우리 남편은 안 그래.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그 내 식구를 많이 믿어요. 예, 그래서 믿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유감스럽게도 그 상황이 이웃집의 상황과 다르질 않은 상황인데 나만 그냥 혼자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엉뚱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 교인들은 안 그래, 내가 다 잘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단이 이제는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프로페셔널해요. 이전에 이단들은 밖에서 한두 명 빼가는 게 고작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와 위장 존입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또 봉사하면서 3, 4년 동안 누룩 생활을 해. 그래가지고 쫙 내 식구를 만들어요. 포교회가 지네 식구를 데려다가 전도했다고 늘려가면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제 그 교회 중직을 통해서 목사님을 내쫓느니라고 지네 식구를 또 데려다가 그 자기네 이단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어느 교회를 들어갈 때 그 교회의 히스토리를 다 미리 캐치하고 이 교회의 위크한 부분이 뭔가를 알고 들어가요. 이만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네는 전시체제인데 기성교회는 수면체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네는 지금 전투복 입고 지금
총칼 들고 나왔는데 이 상대는 좀 잠자고 있대. 뭐 백전 백승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쪽에서 볼 땐 백전 백패죠. 예. 그만큼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목양을 하고 있어요. 예. 가르치는 것도 사실 성경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안 가르친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난 한 분이 있더라도 가르치라고 난 얘기를 합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왜 무시합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은 자는 멸망받았지만 저주받았지만 두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 남겼던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웰던장 받았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은 안 돼야죠. 제가 이 사역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또 하고 또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비량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뭐 그냥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 뭐 근데 저는요 속상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좀 어쩐 때 이단들은 정말 돈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뭐 돈은 없지요. 근데 그래도 좋은 점은 있어요. 소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단한테 돈을 받으면 그 이단을 공개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이단자들 이제 지금 그 사역자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두날개한테 두날개 후원 이사야 한국의 이단 상담소 진용식이가 거기 두날개 김성곤이가 후원 이사요. 근데 우리는 두날개를 조사해야 되겠다고 했거든. 그 후원 이사거든.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깽판을 놔가지고 지금 그 세의원이 지금 시끄러워진 이유는 그겁니다. 발단은 그거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래 하지 말자. 아니,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건데, 주님 앞에 갈 건데, 아무리 돈 많아도 새끼 먹고, 돈 없어도, 그쵸? 돈 없어도, 먹을 시간이 없어도 못 먹은 적은 있어도, 먹으려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습니다. 바빠서 못 먹은 적은 있어요. 근데 먹으려는데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무 경험을 많이 해서 아니 뭐 죽으면 천국 갈 거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다들 보니 뭐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이제 이단을 예방하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정생활이 따뜻하고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 생활관을 실현. 가정이 작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녀들이고 부모나 그 관계 그 가족 구성원들이 반드시 이단에 빠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피스메이커처럼 달아오거든. 나한테 올 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너무 아주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 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샴푸가 저 그 뭐 퐁퐁 그거 가져가지고 설거지도 막 해주고 가고 애기도 막 와서 봐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막 뭐 기저귀도 막 사오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교회를 그렇게 봉사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도 안 해주고 애기 뭐 봐주지도 않고 기저귀도 안 사다 주는데 아유 저 사람은 뭐 얼마 우리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사람이 정말 사랑이 저렇게 많아. 아 근데 그 알고 보니 거기 나 포교의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일단 지금 가정이 평안하면은 그 속에서 만족을 가졌을 때 그런 것에 혹하지 않는데 가정이 이제 불화가 되고 이렇게 싸우고 뭐 그냥 이렇게 별거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그 마음의 그 부분에 허전한 부분들을 그런 데 가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단을 예방하는 첫째 방법은 가정을 홈 스톰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 만나볼 때 이분들이
이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의 그 갭 부분 때문에 남편하고 다 좋은데 남편하고의 걸림돌 때문에 아주 그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는 이런 자매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게 그런 사랑의 줄을 던지면 너무 좋은 거야.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오니까 이 집에만 가면 뭐 이놈의 마누라 예팻네 뭐 욕을 막 하고 남편이 막 그러는데 거기서는 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우 자매님 하면서 막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목적은 그 사람들의 목적은 미혹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래서 가정이 홈스위트홈을 이뤄간다. 이단들이 우리한테 많은 얘기를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무 위선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들은 입으로는 사랑 외치면서 정작 니네 교인들이나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공격을 해요. 우린 솔직히 지금 교회들이 너무 개교회 중심적이고 내 교회 우리 교회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우리 한국말이 뭐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 아프다. 아 사촌이 노는 사람은 좋은 일이지 왜 배 아파야 돼요? 박수 쳐줘야지. 좋은 일이잖아요. 남이 사도 좋은 일이고 아유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지. 누가 잘 돼도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지. 잘못되는 것보단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왜 배 아파해?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 컬트를 받은 이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얘들은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냐. 우리는 행동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가정을 화목하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죠.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사실 성경을 바로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단은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잘못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이 커요. 청도들에게 이게 우리 셰퍼드잖아요. 이렇게 양들을 피딩하는 셰퍼드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여줘야죠. 성도 신앙인에게 양식은 말씀 아니겠어요. 호흡은 기도라면서요. 예, 그러면 양식을 잘 먹여줘야 건강하게 자라야죠. 예, 성경을 바로 알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역해 보니까 구원관만 확실해도 이단에 빠질 확률은 70% 줍니다. 어느 권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막 목사님 강대상을 청소하면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그냥 기분 좋게 막 청소하고 계셔.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죠.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이 권사님 보니까 시무룩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기분 따라 구원을 받고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 이 구원론이 지금 이렇게 흐지뭉텅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께서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안 깨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왜 못 해줍니까?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닌가요?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주입만 시켜주면 이 구원관만 확실해도 이단이 어떤 소리야 에이 시끄러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고 난 살아있는 동안도 여전히 예수 믿을 거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관이 확실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어디 다른 이단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프로텍트를 할 수 있는데 이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은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 못 해주시나 이게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예. 그 책망은 받겠죠. 그렇게 싸우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에 대한 책망은 받을지언정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렀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큰 문제죠. 근데 그것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생긴 이 문제점이죠. 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기성교 교인들의 스피리추얼 디자이어를 여러분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그 탤런트 다르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도 각양 은사를 받은 자라고 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다 잘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데 모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도 아죠. 저도 요 부분만 제가 잘 알지 다른 건 내가 또 가서 배워야 된다고요. 예, 저는 요것만 조금 더 열심히 연습했고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다른 것도 제가 다른 데 가서 제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누구 하나가 잘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도 없고 혼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분이 주신 지혜가 어느 분에게는 교사로 어느 분에게는 뭐 봉사자로 직분자로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뭐 이렇게 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심는 뭐 다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은사들이니까 각양 은사.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어떤 그 스피리추얼 디자 영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대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허전한 부분 때문에 저쪽에 끼우거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이 속한 이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이든지 맡아서 헌신을 해야 된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면은 그 이제 외톨이 왕따. 예, 왕따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적응을 못하면 이거 혼자 못 사니까 사람 혼자 못 살잖아요 누구나.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아내가 없으면 저는 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음식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난 늘 그래 당신은 나보다 조금 더 있다 와 나보다 나이도 나보다 더 적으니까 나보다 좀 더 있다 와 그러면 우리 아내는 그걸 뭐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생명을 당신이 마음대로 먼저 간다 나중에 오라 그럽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맡아서 일을 하면은 그 소속감과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그런 방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이제 성스럽다고 하는 이 교회도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목회자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옛날에는 정말 그런 그 풍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 간 걸 제가 봤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충격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거나 뭐 어디 다른 데로 빠지진 않은 거지만 그랬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인간들은 다 온전하진 못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justification, 의인이 돼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sanctification, 성화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괜히 나만 그냥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그냥 그 권위 너무 이것 때문에 우린 좀 그런 거는 이제 조금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뭐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 안 듣고도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목사님들 설교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하지 오히려 그렇게 나는 이런 부분 그러나 우리가 목사가 성경을 이래서 잘못 가르친 거 아니라면 문제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저는 교회 전에 지금은 리타했습니다만 교회 할 때도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나는 신문고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함도 만들어 놓고 자물통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쓰고 싶은 말 써라. 뭐 무기명도 좋고 기명도 좋고 네 마음대로. 아, 그래. 그럼 내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해라. 뭐 얼마든지. 아니 저는 진짜로 다른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캐치 못하는 성도 입장에서 보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그 뭐 좀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또는 목사님의 고쳐야 될 점 내가 모르는 내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 콩깍지 끼셔가지고 모르지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성도들은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 나보고 맨날 그러던데 솔직한 게 뭐 손해는 볼 수 있지만 나쁜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예, 위선보다는 솔직한 게 낫다. 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분이고 온라인과 전제하신 분이어서 내가 아무리 속여도 그분은 못 속여.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교회나 또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기대에서 환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 계보 거기 있죠. 자, 그러면 크게 2단 계보니까 두 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주 새로운 주님파요. 김용도 예, 세주파 백남주 김명문 이스라엘 수도원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문선명 뭐 이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한 분 돌아가셨었죠. 예, 그분 이제 정명석 김민수 권병기 전 진진화 박윤식인데. 정명석이 이제 최근에 나왔죠. 성범죄자로 감옥에 그 지방법원에서 6년 선고받았는데 억울하다고 항소했죠. 근데 고등법원에서 10년 받았습니다. 죄질이 극악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더 때렸어요. 형량을.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는 보통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고등법원 거를 대법원과 대법원까지 또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고등법원 거를 그대로 때립니다. 그래서 10년 살았죠. 벌써 나올 거를 작년인가 그때서 나왔죠. 지금 이거 차고 다녀요. 그 성범죄자들 뭐 이렇게 차는 거 있죠. 뭐 발찌 뭐 그런 거. 그거 차고 다닙니다. 아, 하나님이라는데. 예수님이라는데. 주님이라는데. 거기는 20살만 넘어도 여자들 늙은 층에 드는 거예요. 다
어린 애들이야. 14살부터 한 17살, 18살 그런 애들을 이제 섹스 놀이기로, 성 놀이기로 삼는데, 그 대학생이 하나가 그 이제 성유린을 당해서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아, 그 이렇게 거부하지 왜 그렇게 당했느냐. 이 대학생 여자 대학생 왈 주님이 만지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만지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냐. 이런 대학생이 이런 이렇게 브레인이 와시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빠지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폐해가 큽니다. 가정이 깨지고요, 직장 생활 안 하고요, 본인은 완전 그 성 놀이기에밖에 안 되고. 여러분, 정명석이는요, 나는 그 사람은 이제 변태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그거 내 테이프도 가지고 있어요. 한 10명. 한 명이 아니야. 1대1이 아니고 1대 10. 10명.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여자한테는 막 그 샤워기 그거 있잖아. 그걸 그냥 그 여자 거기다 막 쑤셔넣는. 우리 일반 그 이 생각하고는 차원을 너무 완전 이게 사람인가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 생각을 아주 그 나쁜 놈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나쁜 놈. 아주 이게 그 놈이 여기 바로 이쪽 새로운 주인 파의 그 문선명의 영향을 받았죠. 박윤식도 죽었고요. 예. 옛날에 대성교회, 지금 이제 평강제일교회 이름을 했죠. 그 사람은 그 한국의 그 탕명환 교수라고 이단 대처하시던 분을 그 박윤식 교회 운전기사, 그 특수부대 출신이었는데 운전기사가 26살 먹은 운전기사가 칼로 급소를 찔렀죠. 이제 탕명환 교수가 그 일 보고 퇴근할 때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집에 올 때 급소를 찔러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단은 이렇게 극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태성 계열이 있죠. 전도관. 박태성 계열이 있는데, 박태선 씨는 참, 남대문 교회 장로였죠. 근데 그 정상적인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목사님 어디 가면은 가방 멋지도 하고, 예배 목사님 강단에, 옛날에 우리 한국엔 다 신발 벗고 올라가잖아요, 강단에. 그러면 신발 이렇게 또 돌려놓고, 내려오실 때 바로 신을 지도 신발도 돌려놓고, 아주 겸손한 분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천상천지 하나님이라고, 뭐, 나이도 무슨, 뭐, 매덕년. 아,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개자식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 책 안에. 참 이상하게 변했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조희성이라는 사람, 영생교. 이 사람들 지금 감옥에서 죽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 정말 죽지 않고 영생합니까? 그러니까 영생교 교주 왈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자한테. 그러니까 본인도 죽는 걸 알면서 신도들한테는 안 죽는 교라고, 영생교라고. 근데 거기요, 군대 같아요. 그 예배 드리는 거요, 방석 놓고, 우리 옛날에 한국에 그처럼 방석 놓고 쫙 줄 맞춰서 앉아가지고 찬송할 때요, 이거 얼마나 이거 박력 있게 하는지. 군대요, 군대.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냥. 근데 그 사람도 감옥에서 죽었어, 옥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용도 그 신비주의파, 한주민 유명한 황국형, 황국제 그 피가름. 그리고 정득은 이제 여자인데, 이 양반이 박태선한테도 영향을 주고, 박태선이가 이제 유재열이한테 또 영향을 주어서 장막성전, 유재열이가 뭐 여기 뭐 저
웨스트민스터 나왔다고 공갈 쳤지. 안 나왔어 여기. 내가 오주 가면 여기 찾아봤을까? 명부, 졸업생 명부 좀 확인했을까? 여기 나왔다고 그래서. 예. 그 백만봉. 백만봉은 이거 이만희하고 같이 그 유재열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처음엔 동업했어요. 동업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 동업은 잘 안 돼.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살림을 차렸죠. 지도 하나님이요, 거기도. 예. 재창조교회. 거기도 하나님이네. 이만희도 하나님. 구인의 홍종효, 김풍일, 심재원, 이만희. 예. 아, 이만희가 나이는 더 많죠. 유재일은 17살에 그 장막청전, 고등학생 때 그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 장막 치고 그 많이, 나도 가본 적 있어요. 거기. 예. 그랬는데, 예. 이만희는 지금 31년생이니까 미국 나이로 88세.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종교심성은 그냥 그거 보십시오. 이건 이제 우리 평신도들에게 내가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집 보시고, 사실은 그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건데, 한국인이 이제 다섯 가지의 그런 종교심성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많이 빠지고 하나님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에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이제 교협에서 볼 때 지방교회를 집중적으로 해달라. 이단 그 뭐 빠지는 원인이나 이런 것 좀 해주고 지방교회를 해달라 해서 지방교회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지방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교회가 왜 잘못된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방교회 창설자는 워치만 리고요. 예. 그 후계자는 두 살 차이인데 2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살기는 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니스리. 예. 창설자는 워치만 리인데 이 워치만 리는 이제 1903년 11월 4일 중국 푸조에서 2대째 기독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복건성 북부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중국어 이름이 니수추인데 그 뜻이 징치는 자라고 하네요. 20년 17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때 그리고 20살 때부터 경건운동을 하고 무약관 25살에 영에 속한 사람, 그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들 목회자들 웬만한 분들 이 책 관심 갖고 읽은 분들이 많아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36살 때 7,000명의 교인과 지방교회 700개 교세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9세 되던 1952년 4월 10일 날 국가안전부장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지고 20년간 복역하다가 72년 5월 30일 69세를 일기로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그때 당시 제목은 자본주의 제국주의자들의 스파이 앞잡이였다고 합니다. 이 워치만 리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그 아까 얘기한 후계자인 그 위드니스 리를 대만으로 보내가지고 그 당시 대만의 성도 수가 지방교회 성도 수가 400명이었는데 5년 사이에 무려 4만 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드니스 리가 그쪽에서 일은 잘했어요. 잘못된 것을 전했지만 일은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승자 그 위드니스 리는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이상수인데 1905년 중국 북부 연대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19세에 신생의 체험을 하고서 일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했는데 이 문서를 통해서 처음에 워치만 리를 알게 되었고 34년에 상해로 이주해서 정식으로 워치만 리를 만나고 동역을 28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방교회를 많이 확장시켜갔습니다. 중국 공산화 이후에는 이제 대만에서 활동하다가 62년에
이 우리 동네입니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97년 9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신구약 성경 강해 주석을 남겼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3천 개 이상의 지방교회와 약 30만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 워치만이 가까운 동역자 한 명이 스테판 강인데, 이 스테판 강은 미국 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딜까 많이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냥 동부까지밖에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혹시 이 동네에 있는지 몰라요. 스테판 강이라는 사람. 한국의 지방교회는 이제 이 위드니스의 계열에 속합니다. 현재 이제 지방교회는 이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영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소독, 홍콩, 스위스 각 나라에 다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지방교회는 그냥 우리 여기 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교재에 제가 써놨나요? 있나요? 그거 있네요. 지방교회 5페이지에 그 한국 지방교회 그건 이제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니까 한국의 거는 뭐 안 그리 안 알아도 우리 여기에 있으면서 지방교회 문제점만 알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건 하나 있어요. 거기 그 5페이지 아랫부분에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놨는데 잘 보십시오. 그 위드니스리가 이 지방교회 교리를 극대화시키고 성경을 아이세 지저스 하니까 워치만리가 위드니스리의 집단은 잘못되었다. 그들과 우리는 무관하다. 워치만리 측에서는 위드니스리를 거짓 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교회도 그러니까 외형으로는 하나인데 이 내부적으로는 워치만리 추종자들과 위드니스리 추종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워치만리 쪽이 그래도 위드니스리 쪽보다는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드니스리가 이렇게 막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니까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잘못된 거이지만 둘을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위드니스리보다는 워치만리가 조금은 더 낫다.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뉜 상태니까 그러나 워치만리도 잘못된 겁니다. 예, 기본 그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리상 문제점을 볼게요. 교리상의 문제점. 우리가 뭐니 해도 역시 그 닥트린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론인데요. 신인 합일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휴먼 네이처는 있고 디바인 네이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세인트는 될 수 있죠. 거룩한 사람, 성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어서 정말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경건하게 살아서 혹 세인트의 칭호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되는 것은 더욱 아니죠. 우린 디바인 네이처 없으니까 아무리 뭐 다 박사들이지 뭐 박사래도 안 돼. 디바인 네이처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다. 그 사람이 쓴 책이요. 그 사람이 쓴 책.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니스리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고 엄격한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우리 신앙과는 위배되는 거예요. 그 갭이 그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재밌는 얘기 이제 무슨 하나님 자신을 뭐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량 생산한다. 아니 하나님 한 분이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대량 생산이 나오는지 몰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쓴 책에, 이 사람이 쓴 책에, 위드니스리가 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교회 그 God-man, 신, 하나님, 사람. 자, 요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문제를 본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람임을 시인하고 이 소수의 사람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은 그렇고, 자, 우리 이제 우리 정통적인 웨슬레 조직 신학, 잔 웨슬레의 그 Theology Today 거기에 보면은 I and the Father are one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벨리우스하고 아리우스에서를 그 주석 안에서 딱 반박을 하는데 성경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 본문에 있어서 잔 웨슬레는 아가 복수형이니까 인격의 복수를 실증함으로 이게 삼위를 주장해서 사벨리우스 양태론을 반박했고 반면에 원 하나는 하나님 안에 본성 한 분을 일치를 실증함으로써 이 그 아리우스 파를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한 문장 안에서 그냥 심플하게 아주 KO 펀치를 날렸죠. 자, 위드니스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삼위일체론이지 우리가 볼 때는 양태론입니다. 예, 양태론.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여기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이제 그 우리 한국에 옛날에 한 그 60~70년대 그 총신 교수들 중에도 몇 분들이 그 양태론 그런 사상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배운 우리 지금의 그 목회자들이 양태론을 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뭐 얼음은 물이 되고 물은 수증기가 되고 뭐 내가 뭐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교회에서는 목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삼 조금 이따가 제가 도표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양태론하고 삼위일체론의 차이점을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기 위한 뭐 한 가지 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한 하나님의 세 방면이다 이런 표현을 이 사람들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최종 완성 그것도 이게 참 재미있어요. 성육신 전에 하나님은 인성이 없고 신성만 갖고 있어서 날것이래 날것. 이 사람이 쓴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쳤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최종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서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날것인 하나님이 아니고 신성인생 만유를 포함한 죽음 능력 있는 부활 초월한 승천을 지닌 최종 완결되고 완성된 3일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여기는 삼일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날 것이라는 표현도 참 생소하죠. 하나님은 무슨 날 것이래. 근데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한 하나님, 한 실체, 한 인격, 삼일 이렇게 셋이 하나다. 이렇게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든 이스라엘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신성만 있었는데 이제 그 성육신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가 이 사람들은 그 부활이 이제 완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완성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인성을 포함한 영으로 변형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세 인격이 세 영이 아닌 하나의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지금 그 내용은 지금 7페이지 중간에 제가 색깔을 넣어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쓴 책인데 그러면은 보세요. 그 지금 제가 7페이지의 가운데 까맣게 해놓는데 그러면 위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록 양태론적 삼위일체관으로 변형된 형태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이건 분명히 명백한 양태론으로서 그의 사상은 이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죠. 이게 과정을 거쳐서 날 것이었다가 비로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당초에 크리에이터고 그분은 창조주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고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전혀 다릅니다. 그분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분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갭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조건 간단히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위격이 각각 온전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본질은 한 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한 분, 위격으로는 셋. 그래서 상호 교류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는 일이 다르니까. 정통 이종성 박사의 그 삼위일체론에도 정통신학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7페이지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루이스 볼코프의 그 기독교 신학 개론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고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는 삼위가 존재하는데 이게 세 인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네? 네, 오히려 이렇게 본질,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새 형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럼 이제 양태론의 문제점이 뭐냐 요약을 해봅니다. 양태론 첫째, 예수는 곧 성부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 되므로 그렇다면은 예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불사의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부가 예수님이라고 하니 성부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했죠. 부활하셔서 올라가면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면 성령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있고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삼위 중에 한 분인데
그럼 예수님 재림은 어떻게 하죠? 이미 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분이다, 동일한 인격이다. 그런다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고 여기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갈 것이고 산 자들도 올라갈 것이고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과 그 제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십자가의 대속의 개념이 또 없어져야죠. 아니 본인이 본인에게 뭔 대속을 하나요? 다른 이에게 대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양태론은 수많은 성경적인 오류를 발생하게 되었고 이 오류에 대해서 이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양태론을 반증하는 성경 좀 거기 제가 넣어놨으니까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가면서 있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뭐 이렇게 계속 구분이 성경 구절 구절마다 다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라면 뭐 내가 나에게 뭐 나 지금 자 동일인이라면 자 제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이가 한선이에게 한선이와 능력을 기른 것도 이게 지금 문장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지방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죠. 뭐 또 많아요. 더 있습니다. 예. 뭐 여기 여러분 그 써져 있으니까 그걸로 보고 가십시다. 예. 자 이제 그 계시록 1장 10절은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일부러 다른 것도 해봤는데 킹제임스 버전 NIV는 다 I was in the spirit. 그 spirit이 캐피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교회 회복성경은 소문자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상호는 이제, 그게 이제 거기가, 예. 그게 그렇게, 그 이상한 상형 문자로 되어버렸군요. 예. 페리코레시스, 그 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 신약의 결론에, 그러니까 그 페리코레시스, 이걸 이제 동시 존재하고 상호 내재한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여기 있으면 모두 다 이곳에 있다. 하나니까. 삼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은 셋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분 셋 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이제 잘못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고 안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억지 말을 받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 상호 내재에 대한 반증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셋은 결코 분리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신약의 결론에 그 사람들의 그 뭐, 하나라고 하는 그것이 의외로, 이게 동일이라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나께서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동일인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사람들이 3분설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3분설, 2분설이 있는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들의 3분설과 우리의 3분설은 달라. 그 우리가 믿는 3분설을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3분설을 표현을 하는데 동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3분설은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이제 2분설은 영혼과 육인데, 우리 한국의 이제 보수 신학자들이나 이제 많은 목회자들은 거의 이제 2분설을 따르고 있지만, 뭐 저는 2분설, 3분설,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 메시아로, 세이브로, 로드로,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적인 말하자면 논쟁들인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2분설 주장하는 분과 3분설 주장하면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뭐 신학, 무슨 뭐 조직신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3분설이 어쩌다 2분설이 어쩌다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지방교회 교인들도 3분설을 주장을 하는데, 아셔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3분설과 우리가 믿는 3분설은 다른 개념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적인 개념으로 3분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뜻으로 3분설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거기에도 뭐 하나님의 세 인격은 세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동시에 존재, 상호내재, 삼일 하나님. 예. 계속 하나라고, 셋이 하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책에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조금만 빼갖고 온 거에 불과한 거예요.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다 뺄래도 시간, 한 시간도 더 걸려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몇 군데만, 이렇게, 한 하나님, 삼중. 삼일 하나님, 삼일 하나님 보내셨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 사람이 본인을 보낸다니. 뭐 이게 뭐예요? 삼일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을 보내셨다. 내가 나를 보낸다. 하나가 보냄을 받을 때 모두가 보냄을 받은 것이다. 하나가 올 때 모두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삼일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계속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워치만리의 책에, 내가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직접 오려드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령도 하나님, 여기 뒤에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 쓴 책에 직접, 이걸 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글씨로 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던 거고, 이렇게 제가 책을 보고 그걸 써서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던 거예요. 이래서 이제 제 강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뉴저지 와서 뉴저지 교회에서 강의했는데, 그때 인터콥하고 뭐 신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줬는데, 이틀 동안 했는데, 그 끝나고 그 김동욱 목사 복음뉴스 거기에 그분이 이제 나한테 허락을 받고, 그 강의 내용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 녹음을 했어요.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3월달인가, 제가 2월달에 강의를 했는데, 3월달에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최바울이한테서. 거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내리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렇게 내용 증명으로 왔어요. 대꾸도 안 해서 한 달 이내라고 그랬어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이 쓴 책을 갖고 얘기했던 거니까 무슨 허위 사실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대꾸도 안 해요. 허위 사실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 죄를 졌어야 겁이 날 텐데 저 죄 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겁이 안 났어요. 그냥 해라. 아무 안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달 이내라는데 작년 3월이었는데 올해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뭐 나보고 오라는 소리가 없네요.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보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 아이고 이렇게 괜히 공갈을 치는데 겁을 주는데 그것도 먹힐 사람한테 해야지. 우리는 이제 아니 이게 뭐 4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요. 뭐또 하면 뭐 지랄도 하면 는다고 뭐 이게 쫙 하다 보니까 맨날 뭐 듣는 게 욕이고 듣는 게 뭐 죽인다는 소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해요. 그냥 뭐 지금도 한국 검찰에 내가 하나 고소된 게 있어요. 그 저 단학인데 이승헌. 그 내가 유튜브에다가 올린 게 있거든요. 단학이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막 애들 이게 정신을 다 빼야 교과 과목에 지금 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막 때리고 막 그래서 그걸 제가 이거는 교과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유튜브하고 비메오, 데일리모션 세 군데 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의 두 분하고 한국의 세 분 이단 사역자들 한국에 있는 그 단학을 또 대체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세 분하고 나하고 네 명을 검찰에 고소해서 그 세 분들은 다 검찰 소환 받아 갔다 왔어. 근데 나는 부르질 않더라고. 검찰이 한국 검찰이 나를 부르려면 난 미국 시민인데 나를 부르려면 인터폴로 여기에다 그 조사를 의뢰해야 돼요. 그러면 인터폴로 하려면은 내가 이제 범죄한 사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전 범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공익을 위해서 나는 올린 것이지 내가 그걸로 뭐 돈을 벌었어 내가 뭐 누구를 폐를 입혔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인터폴. 나 그 뒤로 한국에 여러 번 갔다 갔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한국 검찰에서 그게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면은 공항에서 바로 가겠죠. 근데 나 한국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검찰에 고소돼 있다는 건 나도 알아.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출두원 분한테 검사가 그러더래. 한선희를 아느냐 그러더래. 또 아 잘한다고 그랬대. 근데 나는 안 불러.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제가 어떤 그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다면 제가 겁을 먹을 텐데 그거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해 그럼 해. 난 그거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럴드 브레이가 이제 서로 어떻게 구별될 수 있냐 이렇게 그 상호 그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제럴드 브레이는 이제 그런데 이제 갑파도기아 그 모델의 장점은 그랬지만은 이제 그것도 약간의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있었던 것이 이제 약점이었긴 했죠. 그래서 기독론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 지방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신성은 양태론적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이 그리고 인성은 육체와 혼인 그리고 예수는 신성만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성은 피조물이었는데 부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뭐 부활 후에 뭐 완성된 게 아니고 이미 오실 때 완성된 분으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루이스 볼코프의 그 기독교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 중대한 오류들, 인간적인 예수,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신적인 그리스도가 임시로 인간 예수와 결합했다, 이런 표현. 그리스도가 신체와 혼만 가지고 영의 자리인 로고스가 채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도 축소했고 또 신성도 인정 안 했고 이런 얘기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완전하게 가지고 오신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지방교회의 이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가 영이 없는 인성을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잘못된 거란 말이죠.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 이게 그 조성만 교수가 조직신학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믿음이 있으리는 건데 그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부활할 때까지는 아들화 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비로소 이제 예수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는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반증도 또 신나게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인식과 이해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온전한 예수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할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온전한 예수가 아니었다, 신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얘기,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드니스가 보세요, 그 사람 책에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였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의 피조된 측면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 계속 지금 피조물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증을 해보십시다.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반증을 합니다. 예수는 부활 전에도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 보십시다. 마태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의 신성, 인성, 신인, 양성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분,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반하여 양태론자들은, 이 지방교회론자들은 이렇게 예수가 피조물이었는데 부활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잘못됐죠? 아, 인간론 보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다, 이 3분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3분절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에게 창조된 순수한 사람은 이제 중립이었다,
몸도 아주 선한 것이었는데 사탄을 몸에 받아들여서 몸이 사탄의 거처가 되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자신인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사단인 선과학과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사탄을 몸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다른 생각이죠. 왜 다릅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 거기 12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된 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색깔을 넣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좀 도움이 되도록. 자,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전인적인 거라고, 전적 타락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근데 육체적인 타락으로만 본다면 몸은 타락하고 영은 타락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서 18장에 범죄하는 영은 죽을지라 그랬는데 그 영도 죽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육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들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고 자아는 혼 안에 거하고 감각은 몸 안에 거하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3분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은 사람의 인격, 몸은 물질적 세계 접하기 위한 바깥 부분, 영은 영적 세계를 접하기 위한 사람의 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혼이 이제 자각하는 기능이 있는 한 살아있는 인격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교회 홈페이지에 아주 버젓이 이렇게 혼이 영이 그를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몸이 그를 완전히 다스리기를 원하는지는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의 혼이 그렇게 영을 영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몸이 나를 다스리는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3분설이나 2분설과는 개념이 다른 이 그 3분설입니다. 예. 근데 예수 사랑교회 변승우도 이건 내가 이건 아니군요. 예수사랑교회 변승우 그 큰믿음교회 지금 이제 이름을 바꾼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바꾸거나 본인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꿉니다. 저는 이 전화기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는 이 셀폰 전화번호는 제가 지금 33년째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아날로그 때부터 쓰던 거 그냥 지금도 그 번호 그대로 씁니다. 뭐 바꾸면 왜 바꿔야 되나요? 이름도 제가 사실 미국 시민 되면서 이제 영어 이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는 영어 이름을 씁니다. 필요 아닌데 그동안 이제 한국 사람들 만나는 그 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관공서라든지 어떤 이런 뭐 이런 데는 이제 라이센스로 아이디로 해야 되는 데는 내가 필요한으로 쓰지만 그냥 뭐 한국 사람 뭐 제 이름이 참 이게 제가 어느 교회 그때 언젠가 갔더니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본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다 눈 떴더니 뒤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뒤에 오시더니 아이 남자분이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교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지고 거기 목사님이 정신교회 메태세요 그러더라고. 정신여고 메태시냐고. 제 이름이 서은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남자로서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니에요. 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름이 중요한가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나는 매로 어떤 이름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어느 교회 그때 갔더니 레마를 해달라서 레마를 했어요.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났더니 그 교회 부목사가 젊은 부목사가 뒤에서 요즘은 이게 이 셀폰으로 다 이게 인터넷 다 되니까 찾은 거야. 가지고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레마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이단 옹호 단체들이 한국에 있거든요. 이제 그 이단 옹호단 크리스천 학술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단 옹호 단체인데 거기서 좀 내가 안 봐도 알아. 근데 대개 다 어디서 하는 거 아니까. 아 거기는 크리스천 학술 협회이죠. 네. 아, 거기는 이단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이단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하는 얘기를 신빙성을 갖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 아 여기 그래도 이게 장신대 교수가 여기 있는데요. 쏘아. 내가 그랬습니다. 장신대 교수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도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해도 안 되고 외모로 사람 판단해도 안 되고 지금은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하니까 이단을 우리가 추격하다 보니까 이단이라고 한 분이 우리 정통 기독교 합동적이죠. 군소교단 우리 합동이 여러 개잖아. 200개도 넘잖아. 이 군소교단에서 목사를 또 받았어. 목사 안수를 받았어. 이미 목사가 된다. 이단에서 목사 받은 사람이 목사가 이 예장 합동 군소교단이지만 어쨌든 합동교단에서 그 뭐 군소교단이라고는 안 하잖아. 그냥 예장 합동에서 안수받았다고 그러지. 그렇게 안수받았다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거기 나와. 그래서 그 노회 목사 안수준 노회장하고 서기하고 내가 또 국제전화를 또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녹음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줬다. 가짜로 줬다. 도움만 받고 해줬다. 참석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세탁을 하는 거예요. 신분 세탁. 지금 저 신천지가 저 신학교에 저 감리교도 들어가고 좀 총신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지금 저 신천지 교인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뭐 어디 학교 나오고 무슨 뭐 학위가 뭐고 이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얼마든지 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신학과 신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여기도 또 그렇게 나왔네. 예. 그 13페이지 아랫부분 이제 내 영혼 거기 이제 네피시죠.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그냥 아시니까 이건 이제 반증이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이 사상을 충분하게 변증을 하고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지방교회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목요일 날 저녁 때 평신도 할 때는 뭐 저 그 영생교회 장로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평소에 이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 지방교회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지방교회가 이단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우선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질문을 하든 뭐 해도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모르셔가지고 아예 얘기도 안 해주니까 교인들은 또 그게 리스트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목사님도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 아 지방교회가 이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참 난 뭐 그런 분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 이단입니다 라고만 얘기해 드렸죠. 예, 뭐 어떡합니까. 뭐를 좀 알아야 이렇게 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옆에 거 컨닝했을 때 딱히 아 저거지 하고 답을 쓸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봐도 모르잖아요. 답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뭐 지방교회에 대해서 지방교회가 이단입니까 하고 물을 정도면 아무것도 일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 뭐 교리가 뭐 양털은 어떻고 얘기해 본들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단입니다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한테는 오히려 조금 알면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 막 나한테 야 이 새끼야 뭐 전 참 오래 살라나 봐요. 욕을 뭐 오래 산다면서요. 헬로 하니까 야 이 새끼야 천마디가 누구세요? 이 새끼 너 이 새끼만 아 나 욕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라. 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세요? 새끼 너 이 새끼 한 게 탐명처럼 너 새끼 죽고 싶어 또 막 아니 그 이름 석자는 되시고 그랬더니 아 나 아무개 집사다 그러더니 아이 집사도 아니구만 어떻게 집사가 그래 목사한테 이 새끼 저 새끼에 난 또 이랬지. 이제 뭐 이렇게 허문 눈다고 이제 이력이 나가지고요 이 그냥 웬만한 얘기는 그냥 응 그래 알았어 이러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존댓말 하더라고요. 아이 나는 목사님이 이용당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용당하고 안 하고 판단은 내가 합니다. 레마가 왜 이단입니까? 그래요. 그 레마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마가 어제 오늘 이단으로 규정된 게 아니니까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 와서 보시고 기본적으로 알고 다시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그 시험 학생 시험 보는 그 예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또 뭐 언젠 또 전화하면 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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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나보고 사이비 뭐 하여튼 뭐 별 참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뭐 완전 뭐 파킹나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이다입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단이 뭐 집회한다고 난 또 가서 피켓이 하고 있으면 그 막 쫓아와가지고 막 배너를 막 팽개치고 막 내가 저 와이어리스 스피커 해가지고 마이크 갖고 와서 막 박우수는 이단이다 그런 거 막 와가지고 막 나를 막 넘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왜 법은 물고 주머니 갖고 막 먼저 이거부터 나오잖아. 근데 나는 뭐 여기서는 그거는 아니잖아. 나는 이러고서 네 명이서 앞에서 한 명이 맞고 여기서는 내가 피켓던 거 이거 못 보게 하려고 맞고 이쪽에서는 발 걸고 아 뒤에서 발 걸고 이쪽에서 왜 우리 박선생이 이단이야? 막 반말로.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뒤에 사람한테 아 이거 발 걸려서 내가 넘어지면 당신들 그 매덕 들여서 이게 집회하는 거 이거 다 무산될 텐데 누구 손해일까? 이렇게 옆에서 아 왜 반말해요? 나도 반말 들을 날 지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죽으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이런 건 이제 시비를 걸어서 이제 싸우자고 하는 거거든. 싸우자고 이제 쟤네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싸움을 이제 이렇게 튀기자고. 근데 우리는 뭐 이게 좀 뭐 싸울 대상하고 싸워야지. 그런 쪼무레기들하고 싸웁니까? 아니, 싸우려면 이제 박옥수하고 싸워야지 대장하고. 그냥 그랬지. 당신들 대장 나오세요. 내 나올 테니까 우리 라이브로 공청회를 합시다. 신문사, 언론사, TV, 경찰도 다 동원하고 녹화 필요 없어요. 에디팅하니까 그냥 라이브로 합시다. 생중계로. 날짜 정하는데 명함 줬어요. 날짜 정하시면 내가 올게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지났어. 한 7년 전이야. 그 얘기가. 저는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라면 그건 좋은 기회 아닌가요? 내 생각엔 그래요. 자기네가 진짜라면 라이브로 거기서 나를 이기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자기네가 제대로 된 거라고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 기회 아닌가요, 그거? 근데 안 와? 애틀랜타 갔을 때도 안식교, 야, 그 안식교 하는데요. 알라바마에서 8시간 운전하고 왔다 그러다, 그, 안식교 한인교회 협의 회장하고 총무 두 명이서 운전하고, 겨루고 온 거야. 그것도 끝나고 질문하더라고요. 질문에 답변하면서 내가, 근데 지금 만족하지 못하죠? 그랬더니, 못한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공청회 합시다, 라이브로. 여기 교협하고 의논하셔서 날짜 정하시면 내가 올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교협 회장하고 증경 회장하고 그리고 이대 위원장 세 분 만나가지고 날짜 정하십시오. 그럼 제가 올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근심한 거야. 자신이 없어, 이분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단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단체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면, 아, 여기 교협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협이 이게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교회에서 한 분이라도 나오세요. 제가 자료는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이 자료를 달달 외워갖고 오셔야 됩니다. 뭐 그 라이브로 하는데 여기서 뭐 두적두적 하면서 이러면 이거는 효과 없고요. 내가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잡으세요. 내가 날짜 시간 내겠습니다. 한 달 후에 제가 이대 위원한테 전화했더니 아직 연락이 없대. 두 달 후에 제가 또 전화했는데 또 연락이 없대. 그게 벌써 몇 년 됐나? 4년? 5년 됐네 벌써. 8시간이나 달려오는 그 열정이 있었다면 또 8시간 달려가야 될까? 16시간을 운전을 하고 왔다 갔는데 그 정도 열정이라면 나름대로 거기에 소신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런 기회를 안 가질까요? 난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 나 같으면 내가 거기에 진짜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열정을 가졌다면 당연히 나는 응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